여러분은 인절미의 기원에 대해 아시나요?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인조반정은 1623년 서인 일파가 광해군 및 대부파를 몰아내고 인조를 왕으로 옹립한 정변입니다. 인조반정의 1등 공신이었던 이괄은 인조가 그의 충성을 신뢰하여 후금을 견제하기 위해 평안도 병마사로 임명됩니다. 그러나 이괄의 군사 세력의 확장을 시기하는 조정 서인 세력들이 이괄과 그의 아들 이진 등이 반역을 꾀한다는 상소를 올리며 인조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인조는 이괄의 충성을 신뢰하였지만 조선 조정은 이괄의 아들 이진을 한성으로 압송하여 신문하는 것으로 협의하였고 이를 들은 이괄은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인조에게 끝까지 충성할 것인가? 아니면 죄 없는 아들을 살릴 것인가? 그리하여 이괄은 아들을 살리고 새로운 왕을 추대하며 한양을 함락하였고 인조는 1624년 추운 겨울에 공주 공산성에 피신 오게 되었습니다. 인조는 오랜 피난길에 죽고 허기져 있었을 때 이를 안타깝게 여긴 공주 백성이 떡을 만들어 인조에게 진상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이괄의 난이 종결된 후 인조는 정육탄과 병사호란을 겪으며 후세에게 숨어서 가난 비운의 왕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인조는 우리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는 조선 16대 국왕이었으며 인절미를 처음 명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이 왜 후금에게 그러한 수모를 겪었는지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인절미의 유래를 들어보겠습니다. 전하, 공주의 백성이 전하를 위해 떡을 만들어 왔사옵니다. 드셔보시옵소서. 그래, 참으로 기특하구나. 어디 한번 맛을 보자꾸나. 떡이 참으로 맛있구나. 그야말로 절미로다. 이 떡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지만 떡의 이름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한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임씨라는 성을 가진 백성이 만들었다 합니다. 이 떡을 임씨성을 가진 백성이 만들었으니 지금부터는 인절미라 하거라. 예, 그러하겠사옵니다, 전하. 그 후로 조선 16대 왕 인조에게 임씨성을 가진 백성이 바친 떡을 인절미라 불렸고 이것이 후에 인절미로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